안녕하세요. 소노어스 장경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프로브 핸들링 테크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프로브 그립하는 거 기억하시죠? 컨벡스 프로브는 손가락 세 개로 잡고 그다음에 손가락 나머지 두 개, 두 개로 받친다. 자, 주의할 거 인디케이터는 프로브 앞에 있는 인디케이터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엄지손가락 쪽으로. 아, 물론, 오른손잡이. 아, 왼손잡이도 얘기가 달라지죠. 오른손잡이인 경우, 엄지손가락 쪽에 마커가 가게끔 하시고요. 세 개로 그립, 두 개로 받친다. 자, 우리 기본 스캔인 롱지튜드널 스캔이란 몸에 방향과 맞추어서 프로브를 대주시는 것을 롱지튜드널.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입사되는 빔과 스캔 목적물과는 수직각, 앵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본 스캔 뭐 있었어요? 트랜스버스 스캔이죠. 트랜스버스 스캔은 몸의 축방향에 수직이 되게 되는 플랜을 얘기해요. 자, 횡 스캔이라 그러죠. 역시 프로브 앵글 주지 않고 입사 빔은 90도가 되게끔 접근합니다. 자, 우리 기본 스캔의 세 번째 서브 코스탈이죠. 서브 코스탈이란 말 그대로 간 하연, 립 하연의 프로브를 위치시켜서 요 위치죠. 갈비뼈, 립 하연에. 그 다음 뭐예요? 환자의 머리 쪽으로 각을 떠주는 것을 서브코스탈이라고 얘기하죠. 갈비뼈 하연에서 프로브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환자의 머리 쪽으로 앵글링을 해주는 것을 서브코스탈. 자, 우리 기본 스캔의 네 번째, 인터코스탈. 말 그대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프로브를 위치시켜주는 것을 인터코스탈이라고 해요. 자, 우리 좌측에서 인터코스탈 보는 건 뭐 있을까요? 스플린. 스플린도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프로브가 잘 들어가게끔 핸들링 하셔야 돼요. 왜? 립 쉐도잉에 가려지지 않게. 자, 우측에서는 많이 보죠. 인터코스탈 메인뷰 두 개 있어요. 라이트 안테리어 포털 베인 나오게. 8번, 5번 보는 뷰죠.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 나오게. 이거는 5번, 6번, 7번, 8번 네 개 세그멘트 다 보는 뷰예요. 자,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간다? 선생님들 무의식 쪽으로 그냥 옆구리 쪽에 가서 프로브를 위치시키는데 반드시 프로브의 위치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우리 초반에 초음파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인터코스탈 잘 못 잡으세요. 쉐도잉이 다 가려지게끔 뷰를 많이 잡으세요. 어떻게 잡느냐? 나 인터코스탈 잘 갔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인터코스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그런데 처음 초음파 하는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이렇게 많이 잡아놔요. 이게 뭐예요? 갈비뼈. 코스탈 마진에서 생기는 쉐도잉이에요. 자,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은 영역에 판독가치가 있는가 하면 얘는 같은 뷰, 같은 환자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보게 되죠. FOV가 확 줄어들어요. 뭐 때문에? 내 테크닉, 기술의 부족으로. 그래서 우리 인터코스탈은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얼른 프로브 틀어서 갈비뼈의 방해물이 없어지게끔 돌려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프로브 핸들링하는 테크닉인데, 자, 롱지, 트랜스, 서브, 인터. 기본 스캔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프로브를 핸들링하는 방법. 우리 상복부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눌러서 보는 거죠. 프레셔. 프로브의 넥을 잡고 세 개 그립, 두 개 받쳤습니다. 세 개 그립, 그렇죠? 손가락 세 개 그립, 두 개 받쳤어요. 이 상태에서 트랜스가 됐던 롱지가 됐던 눌러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들 초음파를 하루에 딱 한 명 보고 끝낼 거 아니죠? 한 명 딱 보고 끝낸다면 내 몸에 별 지장이 없어요. 우리 직업병 생기죠, 초음파는 선생님들. 네, 턴넬 나가고요. 또 숄더가 나가요. 이게 뭐 때문에? 프레셔를 잘못해서 그래요. 선생님들 프로브를 누른다. 아주 간단한 기술인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명 보고 끝낼 거라면 어떻게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루에 수십 명씩 수십 년을 초음파를 해야 된다면 이게 곧 직업병이 된다. 내 몸이 망가져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들 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10년 아니라 20년을 보셔도 내 몸에 무리가 없죠. 즉 프레셔는 누르는 건 맞는데 내 손목의 힘으로 누르거나 어깨의 힘으로 내 몸을 써가면서 누르면 많이 못 본다는 얘기죠. 사실은 내 몸무게를 실어서 누르셔야 돼요. 내 체중으로 눌러주시면 팔의 힘이 균등하게 퍼지거든요. 자, 이게 어떨 때 불리하냐? 신장이 작은 분들이죠. 키가 작으신 선생님들. 침대가 높은 상황. 체중을 못 실어요.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높다. 내 키에 비해서 검사 패드가 높다. 그럼 손이 이렇게 뜨겠죠? 이 체중을 어떻게 실겠어요? 이때 뭐만 해요? 손목에만 힘이 가요. 아니면 숄더에만 힘이 갑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환경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높아야 되죠. 이 정도 해야 내가 이렇게 몸무게를 실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패드 선택할 때 중요합니다. 높은 패드 좋지 않아요. 낮은 패드, 내가 섰을 때 무릎 니 정도 레벨에서 한 뼘 정도 높이의 패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몸무게를 실어서 프레셔를 하기 쉽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흔히 얘기하죠. 틸팅한다. 틸팅이란 트랜스가 됐던 롱지가 됐던 프로브를 스킨 단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프로브 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프로브 목만 눕히는 거예요. 좌우로. 주의할 거는 틸팅한다 하시면 선생님들이 프로브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동. 자, 이건 틸팅이 아니에요. 틸팅은 왜 하는 걸까요? 볼륨을 갖고 있는 장기를 빠짐없이 보려고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즉 프로브가 한 단면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좌우로 앵글을 주는 것을 틸팅. 즉 이쪽 사이드로 눕혀서 전체적으로 보고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덩어리진 볼륨을 빠짐없이 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브가 눕힘과 동시에 밀려나간다. 네, 그러면 엉뚱한 플랜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서 보셔야 될 플랜은 못 보게 돼요. 밀면서 밀려나가고 지금 누르면서 밀려나가고 반대쪽도 누르면서 밀려나가고 이러면 하나의 볼륨을 빠짐없이 본다라는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틸팅 주의하실 거 프로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된 상태에서 안쪽 바깥쪽 혹은 위쪽 아래쪽 볼륨을 갖고 있는 장기에서 봅니다. 상복부에서 주로 어디예요? 담낭. 키드니가 메인 타겟이 되죠. 완전히 한쪽에서부터 한쪽 아우터 마진 사라질 때까지 틸팅한다는 거 빠짐없이 보려는 테크닉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쓰시는 테크닉 리니어에는 없어요. 컴백스 프로브에 있죠. 자, 대시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롤링한다 그러죠. 자, 얘는 어디서 쓰는 테크닉이냐? 인터코스탈에서 쓰시는 테크닉이에요. 자, 인터코스탈은 이런 복부 중앙보다 본이 위치하기 때문에 좀 플랫, 딱딱하죠? 스티프예요. 그래서 컨벡스 프로브를 댔을 때 양쪽 라테랄 마진이 목적물에 접촉이 안 돼요. 우리 복부 같은 경우에는 본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주면 양쪽 라테랄 마진도 스킨에 딱 밀착되죠. 그래서 에어 갭이 없이 영상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코스탈은 아무리 눌러도 한계가 있어요. 환자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센터만 접촉이 되고 양쪽 라테랄은 뜬다. 그래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센터만 그림을 그리고 양쪽 라테랄은 이만큼 프로브 떠있죠. 이만큼 프로브 떠있죠. 그런 영상을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실제 환자 볼 때 뭘 쓰자 그랬어요? 양쪽 라테랄에 젤을 충분히 짜자 그랬죠. 요건 테크닉, 팁이죠. 팁, 노하우. 자, 사실은 이 방법을 쓰기 전에 뭐 했냐? 인터코스탈에서 센터만 접촉이 되니까 못 본 이 두 부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죠? 그때 쓰시는 것이 롤링이에요. 프로브 눕히고 위아래로 롤링하면서 빠짐없이 본다. 자, 근데 인터코스탈 찾아 들어가기도 힘든데 여기서 롤링하다가 또 갈비뼈 사이 놓칠까 봐 선생님들 두려움이 떠시잖아요. 이 방법보다는 양쪽 사이드에 젤을 짜서 보시라는 방법 제가 스캔할 때 권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브 90도로 입사한 상태에서 컴백스 프로브 양쪽 각을 따라 위아래로 핸들링 해주는 방법이 롤링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 슬라이딩. 프로버 스킨 단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각 바꾸지 않아요. 그 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만 해요? 프로브를 이동하는 거.
쭉 끌고 이동하는 거. 이게 슬라이딩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주의하실 것은 이동하는 중에 각이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가면서 점점 눕거나 오면서 점점 눕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틸팅도 마찬가지였죠? 틸팅은 눕힐 때 절대 프로브가 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슬라이딩은 이동하면서 절대 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거. 자, 또 있죠? 자, 우리 요 방법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뭐예요? 앵글링. 프로브 고정한 상태에서 프로브를 좌우로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이 방법은 롤링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틸팅과 슬라이딩을 많이 쓰죠. 자, 우리 다시 얘기해요. 롤링 혹은 락킹이라고 그래요. 앵글링 혹은 로테이티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슬라이딩, 틸팅, 눌러주시는 거 프레셔예요. 자, 얘는 롱지나 트랜스나 다 같은 테크닉을 써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롱지에서 해주는 거는 틸팅이라고 많이 쓰고, 트랜스에서 하는 건 뭐 페닝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둘을 바꿔 쓴다던가. 자, 같은 의미예요. 팬 라이크에서 나온 거죠. 페닝, 틸팅한다, 틸한다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페닝이나 틸팅이나 같은 용어고요. 선생님들 프로브 사용할 때 뭐 어디서 강의를 들을 때 뭐 틸팅하세요, 페닝하세요, 슬라이딩하세요 라는 용어들이 지금 보여드린 테크닉에서 나온 거다. 즉 정확한 프로브 핸들링을 알고 초음파 스캔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